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의 세상은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가득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요. 노아는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노아는 인류를 보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지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노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행하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걸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을 때 노아는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노아에 관한 이러한 기록은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5장 24절은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에녹 역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게 되죠. 노아와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죽음의 저주를 이겨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장과 6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5장과 6장에 의하면 생명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써 기인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 아무리 무서운 죽음의 권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진정한 강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어둠의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에 달려있다고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의 문을 여는 열쇠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며 최악의 상황도 최선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일이겠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러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어떤 일보다 더욱 공을 들여야 하는 일은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일인 것이죠. 공예배와 개인예배,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 중에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과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 두 부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쉬지 않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바울의 명령에서 쉬지 말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한 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마른 기침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빈번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기도는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쁘거나 슬프거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쉬지 않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에 관한 이 명령은 짧지만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도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언어도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여유가 생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틈틈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삶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일상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분별력과 절제력을 갖게 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사랑하는 말씀사함 공동체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노아의 삶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밝은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물질보다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보다 중요하며 우리 안정된 생활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인 것이죠.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거룩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항상 붙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서훈, 동지훈을 통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좋은 평신도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9교구 청년들과 10교구 아이들이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불순종의 세상 가운데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 우리가 사활을 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